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여온 유민아빠 김영호 씨가 46일 만에 단식을 멈췄습니다.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46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아빠 김영호 씨가 오늘 단식을 멈췄습니다. 건강을 염려한 가족, 특히 둘째 딸의 설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은 딸 유나가 병원 입원하기 전부터 단식 그만하라고 입원하는 날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부모님하고 유나 때문에 많이 자극받았죠. 여당과의 대화가 단식 중단의 계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만남의 성과가 유민이 아빠가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조금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아십시오. 동조 단식을 해온 야당 의원들에겐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외 투쟁을 멈추라는 건 아니고 단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오늘 점심부터 묽은 죽으로 식사를 시작했지만 합병증이 우려돼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입원 치료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단식을 중단한 뒤에도 오늘 광화문에서는 400여 명이 단식을 계속했고 청와대 앞 유가족들의 농성도 7일째 이어졌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